당신은 모르실 거야. 가수 혜은이 씨를 얘기할 때면 늘 함께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작곡가 고 기륵윤 씨인데요. 그녀의 스승이자 그녀를 데뷔시킨 인물로 지금의 혜은이 씨를 있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발표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고 기륵윤 씨가 만든 혜은이 씨의 명곡들. 나를 줘. 당신만을 사랑해. 혜은이 씨의 이미지는 물론 음색과도 잘 맞는 곡들은 발표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삼 한간 겸했을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혜은이 씨는 1970년대 후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차를 타고. 혜은이 하면 떠오르는 곡 중에 그녀의 고향을 노래한 곡도 있는데요. 발표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곡 감수광. 고향에 올 때면 그녀의 발걸음은 가장 먼저 이곳을 향합니다. 꽃이 너무 이쁘다. 그녀가 살았던 집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감수광 노래비. 노래 가사. 여기 이 조형물이 그 여인의 머릿결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형상이래요. 거기다 가사를 쭉 이렇게 써가지고 감수광이라는 노래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아, 이때만 해도 더 젊은 것 같다. 지금보다. 많이 젊었네. 수줍은 섬마을 소녀가 최고의 디바가 되기까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1975년도에 발표됐고 감수광은 78년도 그때. 그래도 아우 벌써 또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세상에.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긴 세월 속에서 수없이 노래하며 그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혜은이! 스승과 제자였던 고 기륵윤 씨와의 루머. 수상의 기쁨에 나눴던 한 번의 포옹은 일간지 일면을 장식하며 희대의 스캔들이 됐습니다.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도 컸던 상처. 가요계를 은퇴하고 싶을 만큼 깊은 충격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던 혜은이 씨. 사람들의 입을 거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루머는 마치 사실인 양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연예계가 유명한 가수가 되면 이런 루머가 나오는구나. 별로 말도 못해요. 말도 못. 나는 뭐 두 사람이 뭐 산다, 뭐 결혼할 거다, 뭐 할 거다. 또 거기다가 뭐 또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또 내 아들이라고. 내가 약한 사람이었으면 그 스캔들에 눌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때 사실은 노래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나 혼자만의 내 기분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여자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싸우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루머 어디 해봐 언제까지 하는지. 끝없이 자신을 짓눌렀던 루머 속에서 그녀는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켜낸 가수 혜은이 씨의 길. 그 시작점엔 아버지가 계십니다. 선생님 댁은 어디예요? 우리 집 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그때는 여기가 그렇게 길이 넓더니 이렇게 좁은 줄은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슬픔을 느끼잖아요. 아버지 어깨가 저렇게 좁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깨가 세상보다 컸던 꼬마 혜은이 씨의 추억의 길. 여기요. 여기하고 여기 주차장 있는데 하고. 메아리처럼 들리는 듯한 가족의 웃음소리. 우리 아버지가 1910년생이시니까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대학을 그때 다니셨겠죠. 영어 교사를 하셨는데 하시던 교사를 그만두시고 악극단을 차리셔서 하셨으니까. 그러면 악극하실 때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혹시 노래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랬죠. 저는 5살 때 노래했어요. 45세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 위로 오빠가 셋이고 제 밑으로 동생이 둘 있고. 근데 아들만 내리 셋을 봤다가 제가 네 번째 딸이 태어나니까 이쁘셨겠죠. 아버지가 보셨을 땐. 그러니까 양장점 가서 옷 맞춰, 뭐 양화점 가서 구두 맞춰, 뭐 이렇게 해서. 외로움이. 아버지가 늦둥이 딸에게 줬던 사랑은 혜은이 씨가 세상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스며드네.